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진로 희망 및 독서 활동 PPT입니다. 저의 진로 희망은 경찰입니다. 제가 경찰이 되고 싶은 이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범죄를 하고 있는 사람, 노숙인 같은 사람이 있는지 순찰하러 다니는 봉사활동을 해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것이 매우 뜻깊고 뿌듯해서 경찰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찰이 하는 일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두 번째는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질서 유지, 마지막으로는 국민과 국가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찰 직업의 종류입니다. 보안경찰, 사찰경찰, 교통경찰, 소방경찰 등총 8가지의 경찰의 종류로 나뉩니다. 저의 독서활동입니다. 도서명은 청소부 밥이고, 저자는 레이 힐버트입니다. 줄거리는 젊은 사장 로저가 청소부인 밥 아저씨를 만나 6가지 지침들을 알고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저에게도 밥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성실한 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각오는 저희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실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계획한 대로 독서 계획을 꾸준히 해서 나중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읽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